저 이사들 옆에 오시고. 황 기자님, 황 기자님. 9월부터 2017년 경기도 테니스 협회장배 한마음 테니스 대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개식의 사회를 맡은 저는 경기도 테니스 협회 사무국장 정용택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개식 앞서 참석해주신 내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대회 개최지의 어르신이고 또 경기도의 산증인이시고 어르신이신 김명석 고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93세이신 김명석 고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혜연 선수가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큰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 임명석 고문님과 우리 정현 선수와의 그 돈독한 관계에 있어서 그 바쁜 대로 오늘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인 이내응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수원시 테니스협회 고문이신 백승유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백승천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 테니스 협회 오늘 본 대회 대회장이신 김녹종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본 협회 수석 부회장이신 장성준 수석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본 협회 부회장이신 김기창 부회장님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본 협회 부회장이신 김욱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회장님들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회 개최지인 수원시의 임정희 회장님. 반갑습니다. 부천시의 한상진 회장님. 반갑습니다. 안양시의 김인기 회장님. 평택시의 정종근 회장님. 반갑습니다. 의정부시의 박영훈 회장님. 반갑습니다. 김포시의 남양수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김포시의 선수가 좀 못 왔는데도 불구하고 김포시의 김현식 회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울산시의 황정혁 회장님. 고양시의 김종성 회장님. 여주시의 이경주 회장님. 양평군의 정상욱 회장님. 과천시의 한관석 회장님. 이순위원회의 윤종일 회장님을 대신해서 오정일 사무장이 오셨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다음에 여성위원회의 최옥진 고문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디 뽑아주셨습니다. 또 빠지신 분들 좀 있나요? 네. 안정희. 그리고 개식에 앞서서 지금 정현 선수가 좀 스케줄이 좀 아주 굉장히 바빠서 정현 선수의 인사 말씀과 여러분들의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개식을 연결하겠습니다. 정현 선수 앞에 좀 나가서 응원 좀 더 마이크도 있고 우리 수원시의 자랑이고 경기도의 자랑이고 우리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말 얘기하라 그게
아, 그래 저 잠원에 놨어요. 붙잡는 거. 잘 됐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명석 공무원님 그리고 다른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날 시합을 해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저도 같은 선수로서 많은 응원을 오늘 저가 해드릴 테니까 이 시합을 끝난 후에는 다시 저를 응원하셨으면 좋겠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우리 임명석 고문님께서 정현 선수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늘 같이 와왔고 그래서 오늘 스케줄이 그 바쁜데도 불구하고 임명석 고문님께서 이 자리는 와야 된다 경기도의 모든 범인이 다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와야 된다 해서 왔습니다. 지금 시간상 좀 바쁘니까 우리가 정현 선수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코비 씨가 저만 한 거야? 자, 그럼 인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아다리 아다리 내가 저기 지금부터 본 진행을 곧 들어가겠습니다. 저 임명석 고문님께서 올해가 93세가 되시는데 오늘 이 자리를 꼭 오신다고 해가지고 됐습니다. 다음은 공로패 시상이 있겠습니다. 본 대회에 본 대회를 개최해 주시고 또 여러 시군들이 좀 불편함 없게 준비해 주신 수원시 임정희 회장님께 공로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앞에 나가십시오. 본 대회를 주최해 주시고 개최해 주신 시군 협회장님께 드리는 공모표입니다. 내용은 너무 상투적이고 다 아는 말이라서 직접 전달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본대회 대회장이신 김녹중 회장님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아, 좀 귀찮아. 여기 허신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녹중입니다. 오늘 아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좋으신 분들도 초대해서 이렇게 좋은 날 같이 이렇게 경기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2017년 우리 한마음 팬시대회를 이곳 수원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특히나 본 대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염태영 수원시장님을 비롯하여 경기도 우리 테니스협회 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 회장님 및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날씨가 춥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고 우리 31개 시군 우리 임원 여러분들의 화합과 우위를 가지는 축제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대회를 유치하여 대회를 성대하게 준비하신 우리 수원시 테니스협회 임정희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대회 개최지인 수원시의 염태영 수원시장님을 대신하여 이내웅 수원시 체육회 국장님의 대회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저희도 테이프 수원단 여러분들이 수원도 함께하게 돼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좋습니다. 행복하시고 즐거운 시간 또 소중한 추억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장님 환영사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본 대회 개최지인 수원시 테니스협회 임정희 회장님의 아주 간단한 환영사를 드립니다. 지금 준비하려고 했더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시군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보시다시피 수원에는 이명석고님 큰 어르신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또 지금 현역 뛰고 있는 정현 선수가 있죠. 그래서 수원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원시 테니스 발전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염태영 시장님 대신하여 지금 참석해 주신 이내영 국장님께서 테니스를 잘 하셔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끝발을 믿고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본 경기에 대경기 호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총괄을 맡고 있는 허숙경 우리 경기사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대회는 한마음 대회 특징은 임원 친선 교류에 초점을 두는 대회이기 때문에 경기장 현장에서 대진 추첨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회보다도 화학과 화목에 추첨을 줬기 때문에 대회를 하는 기간에 시간에 뭔가 좀 서로 시군별 임원들 간의 화합을 다지는 그런 쪽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 진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진행을 맡은 허숙경입니다. 오늘 경기는 1세트 매치 노헤드 5대5 노헤드 타이브레이크 게임으로 진행할 거고요. 1부 6조, 2부 6조가 나와서 세팀씩 2개 조를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예선 탈락 없이 8강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선 탈락 없으니까 서로 즐겁고 재미있는 게임 경기 진행해 주시고요. 1조, 1부 1조, 부천시, 평택시, 의정부시, 2조, 안양시, 김포시, 수원시, 2부 1조 여성위원회 양평군 오산시, 2조 과천시 여주시 의왕시 참고 없으시기 바라고요. 1부 코트는 1조 1, 4번, 2조 5번, 7번, 2부 1조 8번, 11번, 2조 12번, 14번 코트에서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선은 다 치르고 순위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본선 진출을 해서 토너먼트를 하는 걸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한 네 게임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주차장이 좀 양쪽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시는 대로 하고요. 그리고 식사는 요 건너편 바로 건너가면 아주 식당이 가까운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해 주시고요. 하여튼 뭐, 날씨가 추운 관계로 그 사이 잘 그거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저기 테니스 피플 좀 잠깐 나오시죠. 저 박원식 테니스 피플 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이분 사진기에 잘 좀 걸리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테니스 피플 특집으로 이걸 나가기로 했으니까 분명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2017년 경기도 한마을 테니스 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군 회장님들도 선수로 많이 뛰시니까 지금 점심 시간이 여기 시군 회장님들 좀 그 자리에서 내빈들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단체 한번 사진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찍은 거예요 이거? 네. 아까 정해준 대로